베타샵 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지엘아쿠아, 모스아쿠아, 여백아쿠아. 원래는 구경만 하려고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 마리가 제 손에 들려있더라고요. 뭐 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스아쿠아에 있는 베타들은 정말 크고 예쁜 어항에 키우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못 데려오겠더라고요. 레이아웃으로 특히 유명한 수족관이라고 들었고요. 여백어쿠아는 이렇게 독수리랑 용도 한 마리씩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 마리를 데려왔는데 데려온 날 적응을 조금 시키고 나서 원래 있던 로즈테일이랑 플레어링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평생 플레어링이라고는 모르고 살 줄 알았던 얘가 플레어링을 하더라고요. 경치를 좀 큰 애를 데려와서 그런 건지 원래 키우던 베일베타는 전혀 상대가 안 됐나 봐요. 덩치가 많이 큰 애를 붙여주니까 드디어 플레어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데려온 날은 굶기고 다음날부터 밥을 주는데 이제 손을 보고도 플레어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까만 베타 그리고 하얀 베타는 그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어링도 좀 합니다. 제 손을 보고요. 두 마리 다 플레어링을 하는 거 보니까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밥도 제법 잘 먹고 있고요. 이렇게 네 마리를 플레어링을 동시에 시켜봤는데 원래 있던 로즈테일이 하얀 애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적수가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왼쪽에서 까만 베타가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하얀 애만큼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죠. 그리고 하얀 애는 기존의 파란색 베일 베타에게 시선을 뺏겨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이렇게 놔둬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장 플레어링이 많이 필요한 건 아무래도 로즈테일이다 보니까 조금 배치를 바꿨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일단 하는 걸 보긴 봐야 되니까 베일베타 두 마리가 열심히 서로 보면서 플레어링을 하는데 새로 데려온 애가 덩치가 정말 크더라고요. 지느러미 길이가 몸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로즈테일을 키우면서 플레어링이 고민이었다 보니까 일단 플레어링을 잘 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좀 많이 없긴 합니다. 위치를 바꿔서 하얀색이랑 로즈테일이랑 플레어링을 시켜봤더니 역시나 어젯밤에 봤던 것처럼 활발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도 로즈테일이 플레어링을 안 하니까 아가미가 기형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새로 온 까만 베일베타랑 기존에 키우던 파란 베일베타도 역시 플레어링은 서로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펼쳤을 때 무늬가 참 예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네 마리를 배치를 했고 연화죽과 스킨답서스로 레이아웃을 해둔 상태예요. 저는 매일 환수라서 매일매일 10kg씩 10리터씩 환수를 해둔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정 안 되면은 여과항을 구입할 생각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